오늘은 광채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이 프라이머랑 같이 들어있었던 브러쉬를 사용해 양 볼과 이마, 코, 턱 등 얼굴 튀어나온 부분에 발라 밝혀줍니다. 이 프라이머 맥스트로 크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안에 펄 입자가 좀 더 큰 정도? 개인적으로 스트로 크림보다 향이 더 좋아서 쓰기 편했던 제품이에요. 요즘 이 파운데이션 엄청 유명하죠? 제가 좋아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와 비슷하다 해서 사봤는데 정말 질감도 비슷하고 가벼우면서 커버력도 꽤 있어서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Y21호를 사봤는데 저처럼 붉은기 많고 목이 어두운 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웨지 퍼프랑 이 파운데이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웨지 퍼프를 사용해 얼굴에 밀착시켜줄게요. 반톤 밝은 티 컨실러를 사용해 다크서클과 코, 턱에 발라 하이라이터를 주면서 잡티를 커버해줄게요. 눈화장에 들어가기 전 삐아에서 새로 나온 캐시미어 시리즈 섀도우를 보여드릴게요. 윗부분이 코지 시리즈, 아랫부분이 블랑 시리즈예요. 이름처럼 포근하면서 톤 다운된 컬러들로 구성된 섀도우예요. 발색도 좋고 무난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에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 다운된 핑크 색상의 섀도우를 사용해 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넓게 펴 발라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 아래도 발라줍니다. 코지타바코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삼각존에 살짝 터치해줍니다. 오늘은 삼각존을 진하게 채우지 않을게요. 그 다음 부케블랑 컬러를 손가락 팁에 묻혀 눈 중앙부에 톡톡 얹어주고 짧고 단단한 브러쉬에 같은 컬러를 묻혀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우드블랑 컬러로 눈 뒤쪽을 굴려가며 음영을 넣어주고 삼각존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이때 너무 색이 진하게 발색되지 않게 살살 굴려가면서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진한 코코아 색상의 코지밍크 컬러를 아이라인 브러쉬에 묻혀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다크브라운의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살짝 내려간 일자라인을 그려줍니다. 다시 우드블랑 컬러로 아이라인 윗부분을 덮어 블렌딩 해주면서 좀 더 라인이 부드러워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라인도 그려 좀 더 귀엽고 똘망똘망한 눈을 만들어줍니다. 뷰러를 꼼꼼하게 해준 뒤 오늘은 마스카라계 최고인 키스미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 위 아래 꼼꼼히 발라 뚜렷하면서 동그래 보이는 눈을 만들어줄게요. 눈썹결을 정리해준 뒤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로 눈썹 산이 뚜렷한 깔끔한 일자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 색깔이 일정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결을 정리하면서 톤을 맞춰줄게요. 그 다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최근 잘 사용하고 있다 말했던 삐아 필러 블라썸 쉐딩으로 얼굴과 코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턱 아래서부터 위로 굴려가면서 음영을 넣어주고 광대 쪽도 브러쉬를 굴리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이마를 쓸어줍니다. 눈썹 앞머리부터 콧대를 타고 내려와 음영을 넣어주고 코끝 부분은 V자로 음영을 넣어 쉐딩을 마무리해줄게요. 립을 바르기 전 삐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꽃보다 시리즈 전 색상 발색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요번 이 꽃보다 시리즈 립 진짜 미쳤습니다. 버릴 색상 하나 없고 하나같이 봄에 바르기 좋은 컬러들로만 구성된 것 같아요. 저는 보자마자 반했던 17번 꽃보다 살랑 컬러를 사용해 립을 발라줄게요.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 음파음파 해준 뒤 손가락으로 입술 바깥 라인 부분을 펴발라줍니다. 오늘은 살구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광대부터 볼 안쪽까지 감싼다는 느낌으로 넓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